실례합니다.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 여기 28-3번지가 어딥니까? 거기 우리 옥탑방인데? 아, 그래요? 그럼 혹시 거기 사시던 분들 이사 가셨나요? 이사라니. 이사 안 갔는데? 이사 안 갔어요? 안 갔어요. 주소 잘못 찾아왔나 보네. 거기 사시던 분, 유만호 씨라고. 유만호요? 아닌데. 거긴 이 씨 아저씨 살아요. 이삼재 씨. 이삼재요? 잘못 찾아오셨네. 아, 잠깐만요.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. 좀 전에 거기 사시는 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어요? 이삼재요. 지금은 우재 씨가 바쁘구나. 일 끝나면 전화 줘요. 무슨 짓이야? 너야말로 치사하게 피하고 도망치고. 무슨 짓이야? 비켜주라. 이상우, 너 어제 나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바로 나왔었다며? 그러면서 나한테 마음이 없어? 감정이 변했어? 그게 없는 거야?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네가 하도 나 피해서 어제 호정이한테 너 불러내달라고 부탁했었어.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면 바로 달려올 필요 없잖아. 호정이한테 부탁을 했었다고? 상우야, 그러니까 이제 화 좀 풀어줘. 어? 너에 대한 예의였을 뿐이야. 뭐? 연애 마지막에 한두 번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있어? 술 취해 전화하고 불러내고 그러면 한두 번은 나가주고 그런 거야. 괜한 의미 부여하지 마라. 웃기는 애구나. 또라이, 사이코 맞네.